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6강 마지막 Grammar in Context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쿠아틱 커뮤니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상 공동체, 수중 공동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여기서 EBS에서는 이거를 수생 군집체 뭐 이렇게 썼습니다. 아쿠아가 물이니까 그냥 수중의 공동체들은 are remarkably, remarkably는 삽입절이고요. tolerant 수식계절은 부사입니다. 자, 놀라울 정도로 잘 견딘다. 잘 견디는데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또 여기. 자, 2는 어디에요? 자, natural flood, 홍수, 자연의 홍수와 drought, 가뭄 주기. 홍수 났다 가뭄하는 것을 잘 견딘다. 자, 그 다음 어법인데, 자, having been honored over thousands of years 했어요. 주어 한번 더 넣어볼게요. 주어는 누구였죠 우리? 아쿠아틱 공동체들이, 자, 지들이 해오면서 분사구조 플러스 현재 완료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ing been honored 예요 아이고 이거 귀찮게 썼네. 자, 면허에서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계속 해오면서, 근데 비동사 pp까지 같이 걸었죠. 그러면은 덜면은 되어져 오면서 하는데 실제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능동의 ing로 잡은 거죠.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가 명성을 받아오면서 뜻이에요. 그러면은 수천 년 동안 명성을 받아오면서 잘 견딘다는. 그래서 어법이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지문이네요. 여기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human impact가 주어져. 자, 인간의 임팩트, 영향. 자, 영향은 그러나 삽입절 빈칸. 자, 동사는 프리젠츠예요. 단수죠. 임팩트 단수, 프리젠츠, 제시 했다. 자, new force는 새로운 힘, 힘을. 자, 오늘 어디에? 오늘 여기서 about의 뜻이에요. aquatic, 물 수중에 사는 곤충. 곤충들에게. 자, 카넬은 수로. 자, 수로, 쪼로. 자, 수로들은, 자, make, 만들어요. 그래서 주어 복수였어요. kernels. 수로들은 만드는데 물이 make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흐르도록. 자, smoothly 하게 흐르도록. 또 부사가 flow 수식. 부드럽게. 자, while invasive alien plants. 자면은 침투적인. 자, alien은 외계인이죠. 외계 식물들이. 그러니까 우주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 외래 식물종. 외래 아니고 외래. 외래가 다른 환경에 있던. 자, 외래 식물종들이, 자, change 바꾸면서. characteristic은 특징인데. 특징. 자, of banks and water까지. 자, 은행이랑 물이죠. 은행이 아니고 저는 뚝. 강뚝을 우리가 뱅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이나 뚝도 있죠. 여기서는 원래. 그래서 경제 용어일 때는 은행. 대부분 환경 용어일 때는 뚝입니다. 강가. 자, 그리고 물을. 자, unlike의 위치 주의하시고 어법. 자, unlike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문장 보통 뒤에서 수식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like 해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A and B unlike 구조로 A와 B와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 잘 씁니다. 자, wetland는 젖은 땅이니까 습지. 들이죠. 복수 습지들인데, 자, which are the cleaning agent of water landscape까지 분사구조가 답이었어요. 여기서. 자, 이 습지들은 클리닝은 청소하는 요소 혹은 대리인인데 of water landscape 그러면은 물의 지형에 있어서 청소하는 요인들이었던 습지들이 실제 주어고요. are threatened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수동으로 위협 받고 있다. all time 항상. 자, 습지들은 are, 자, special environment 특별한 환경인데 like caves 동굴, 다음 islands 섬. 섬처럼 특별하단 말이에요. 얘들은 습지가. 자, 다음 whose insect diversity에서 whose 해석은 뭐냐면 해석은 습지의 숙취 아니고 습지의.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는 insect diversity가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곤충 다양성.
자, 곤충의 다양성이 is under 아래에 있는데 enormous pressure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 압박. 압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압박이라고. 압박 아래에 있다. 자, 곤충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갈까요? 자, added to this are risks of overcollecting 까지 나왔네요. 아, 이거 또 말도 안 되는 거 들어갔네. 자, added to this 까지 여기서 보면은 실제 주어는 risks가 주어예요. risks가 주어고, 자, added to this가 사실상은 보호입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로 이것에 덧붙여진 것은, 이것은 아까 해석 뭐였죠? 이거 아, 이거 귀찮네. 이거 여기서 하려니까 added 일단 과거분사고, 자면은 여기서 좀 뽑아서 쓸게요. 자, added this가 뭐냐? this가 의미하는 것은 곤충의 다양성, 압박 문제, 압박을 받고 있는 문제, 덧붙여진 것은, 그래서 added 되어진 것은 썼습니다. are risks, 왜 이렇게 썼냐? 자, of overcollecting. overcollecting을 사실상 얘를 강조 구조로 쓴 거예요. 과다한 수집. 자, 과다한 수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수집은 너무 좋은 말 같으니까 채집으로 바꾸겠습니다. 채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약간 얘도 강조 구조로 쓴 거예요. 실제로는 the risks are added to this 까지 of overcollecting. 아, 이렇게 그렇게 써도 애매하네. 여튼 R이 들어갔다는 거, 여기서 R 실제 주어는 risks, 지금 강조 구조로 쓴 건 맞습니다. 자, 뭐 과도한 수집을 강조한 거고, 이것의 이러한 다양성의 압박에 더해진 것들은 과다한 채집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다음 overcollecting 수식 들어가서 이 과다한 수집은, 채집은 R form 형태 인데 어떤 형태면 of destruction by humans, 파괴, 인간에 의한 파괴 형태이다. 자, the bottom line, 그래서 밑에 있는 선상은 하면은 핵심. 자, 핵심은 자, is that, 자, these various types of impact operate. 자, 하면 이러한 다양한 타입의 of impact 영향력. 영향력은 실제 주어는 타입이 주어고 복수죠. 복수 주어, 복수 동사. 그래서 operate는 작용하는데 함께. 자, 그리고 우리는 may나 조동사 동사 원형, 아마도 be detecting, 조동사 비동사 ing 썼죠. 아마도 탐지하지 못하는 중일 것이다. 자, which are most harmful, a예요. or able to determine exactly what the long-term impact will be가 B로 썼네요. 이렇게 A인지 B인지를 우리가 탐지하지 못해 모른단 말이죠. 어느 것이 가장 해로운지, 혹은 어느 것이 able to determine 결정. 여기서는 실제 조어는 maybe detecting which are able to, 좀 애매하게 썼네 주어를. 자, 여기서는 이건 주어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we, may, not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삽입줄로서 해석상 우리는 아마도 not be able to 동사원형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what 의문사, the long term 주어 impact까지 will be가 동사, 어떤 장기간의 영향력이 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할단 말이다. 그럼 앞으로 미래가 시야가 불투명하다. 시계가 안개 속에 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봐야 다 죽었다. 다 죽은 다음에 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악화 자카미니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인간이 개입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이거는 물론 바다지만 민물 환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파괴되고 앞으로 일어날 잠재적인 무서운 영향은 우리가 기대도 못한다. 예측도 못한다. 자, 이러한 내용을 소재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생군집 환경 교란 문제.